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내가 살면서 가장 꾸준히 잘하는 것은 감사일기 쓰기다.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다. 감사일기를 오랫도록 써온 이유는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라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감사를 떠올리는 것이 습관화되었고 될 수 있으면 덕분이라는 말을 자주 쓰려고 한다. 그건 사실이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좋은 기운이 좋은 기운을 만든다는 믿음이 생긴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느끼는 것이다. 감사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초기 2주 동안은 힘들었다. 잠들기 전에 당일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려니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감사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지혜였다. 순간순간 감사를 떠올리며 느끼기 시작하니 감사를 표현하기 쉬워졌다. 감사일기를 쓸 내용도 풍성해졌다. 감사를 느낌으로써 감사에 대한 기억이 아주 쉽게 떠올랐다. 잠자리에 들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평안했다. 내가 만일 잠자다가 죽으면 나는 감사하며 삶을 마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스스로 대견했다. 둘째,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당연한 이치니까 감사하다는 느낌이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겪으며 깨끗한 공기에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 맑은 물,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보살핌도 그러하였고 아내의 돌봄도 그러하였다. 아이들의 올곧은 성장 또한 그렇다. 때늦은 감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범사에 감사하란 말뜻도 이해되기 시작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 감사라는 걸 코로나 덕분에 깨달았다. 셋째,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로 가장 큰 기적을 만났다. 난치라고 여겨졌던 간경변이 상당히 회복됐기 때문이다. 나는 회복 원인을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다. 30대 초반에 진단받고 늘 조심조심 살아왔지만 특별히 약을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건강식을 꾸준히 챙겨 먹지도 않았는데 몸에 변화가 왔다. 감사하는 삶의 기적인 셈이다. 몸은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 밖에도 상상할 수 없던 좋은 일들이 거푸 생기니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다. 넷째, 미리 하는 감사도 감사를 부른다. 저녁 늦게 귀가하면 아파트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 먼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도착하기 5분 전부터 편한 곳에 주차 자리가 생겨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감사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질 때가 많았다. 옆자리 안에도 몇 번을 경험하면서 놀라워했다. 미리 하는 감사는 감사의 일상화, 습관화에 도움이 된다. 감사일기를 오래 꾸준히 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1년 번호를 꼽을 수 있다. 하루라도 걸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기로 스스로 정했다. 이 글을 쓴 현재 감사일기 1년 번호는 3845번이다. 그동안 1번으로 되돌아간 경험이 없다. 지금까지 누적된 번호가 아까워 감사일기를 중단 없이 쓴다. 감사하게도 나에겐 아직 꿈이 있다. 내 꿈은 입문 고정과 코칭을 접목하여 학당,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다. 박사 과정에서 감정 철학을 공부하면서 갖게 된 꿈이다. 고전을 통해 유익하고도 실용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걸 알았다.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말하듯 우리는 영적 존재다.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초월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자. 영성 기반의 삶을 영위하자. 그런 삶을 더 큰 행복과 더 좋은 세상을 약속한다. 앞으로 나는 영성 코칭의 밑거름이 되고 싶다. 아직은 미답의 영역인 영성 코칭은 어떻게 전개될까? 상상만으로도 꿈에 한 발 다가서는 행복을 느낀다. 사람은 연결을 통해서 성장한다. 커리어 코칭은 스토리를 발굴하고 가공하여 말이나 글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샘플로 나의 커리어 스토리를 소개한다. 나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감사가 가득하다. 나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인사와 노무 관련 일을 했다. 그 후 그룹에서 교육 업무를 맡으며 연수원 전임 교수로 활동했다. 하지만 갑자기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엄습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다. 시한부 삶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허락된 삶이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교직에 있던 아내는 내 건강을 돌보겠다며 3년간 휴직을 선언했다. 당시에는 휴직할 수 있는 조건이 출산밖에 없었다.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셋째를 출산하며 3년의 세월을 벌고 나를 돌보고자 했다. 나의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도 회사 생활을 지속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상을 이어가고 싶었다. 남은 삶을 잘 이어가는 것이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다. 생애 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생애 비전과 목표를 정했다. 그만큼 절실했기에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갔다. 그 목표 가운데는 대학원 진학도 포함됐다. 삶이 지속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원이라니.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은 나중에 새 아이에게 아빠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회사 내 전임 교수로 활동 중이어서 전문가로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일과 배움을 절실하게 이어가자 건강이 차차 회복됐다. 기적이 일어난 셈이다. 나는 새로운 연결을 꿈꾸며 교육행정 책임자로 이직했다. 그 후에도 일자리를 옮겨 문화사업 책임을 맡았다. 나의 커리어를 돌아보면 건설업, IT업, 유통업, 지식서비스업 등 분야가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 나의 자산이 될 줄은 몰랐다. 퇴직 후 가진 2년의 이민 생활도 소중한 경험이다. 아이들 셋 유학 비용 때문에 고민하다 단행했는데 결국 내가 속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돌아왔다. 귀국한 후 리더십 센터 사장이던 조용성 선배를 만났다. 과거 직장 선배였던 그는 코칭이라는 생경한 학문을 권했다.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다. 코칭을 공부하면서 신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됐다. 국내, 국제 코칭 자격을 차례로 취득했고 전문 코치 입지도 다지게 되었다. 세컨드 커리어에 보람 있는 나날이 이어졌다. 수많은 코칭 영역 중에서도 커리어 코칭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배경은 국민대 이의용 교수님 덕분이다. 인생 설계와 진로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하면서 커리어 코칭 커리어를 시작했다.
모든 연결은 소중하다. 앞서 얘기한 생애 설계 프로그램 참가나 기업에서 강의한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 전문 코치가 된 후에는 코치들의 봉사단체인 해피포럼에 참가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커리어 코칭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대학생을 위한 커리어 코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코치협회와 국제코치연맹 인증 프로그램인 커리어 코칭 강의를 7년째 하고 있다. 최근에는 숭실대 교육대학원에서 커리어 코칭을 강의한다. 라이프 코칭을 병행하면서 여러 가지 커리어 이슈를 다룬다.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도구와 연결된 것도 큰 행운이다. 세계적인 성향 진단 도구인 버크만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버크만은 리더십과 커리어, 양 분야에서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다. 버크만 고급 과정을 개발하고 강의한 덕에 버크만 코리아 연구개발 원장이라는 타이틀도 선물 받았다. 10여 년간 비즈니스 코칭 기회를 제공해준 현미숙 대표에게 감사하다. 바쁜 와중에 박사 과정도 시작했다. 철학을 공부하다가 인문 고전 속에 담긴 코칭의 원리를 발견했다. 존재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데는 전헌, 조중빈 두 교수님을 만난 덕분이다. 삶에서 은혜로운 선물을 받은 셈이다. 존중 중심의 코칭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왔다. 그 결과 세 군데 대학원에서 코칭 철학을 강의하게 됐다. 바쁘고 활기찬 삶이 이어졌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가끔 주변에서 인생의 전성기가 지금이 아니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 사람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나한테는 나 자신을 브랜딩하거나 마케팅하는 재능이 없다. 하지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연결해 주었다. 감사한 일이다. 나는 코칭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고 나다움을 의식했다. 특별히 커리어 코칭 분야에 큰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험을 나눌 때라고 생각한다. 기본이 될 만한 커리어 코칭 콘텐츠를 총망라했다. 커리어 코칭에 입문하는 모든 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 이번 영상은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 내용 중 시작하며와 마치며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저의 습관 중 하나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먼저 읽으며 중간 본문의 글을 상상해 보는데요. 저자의 글을 읽으며 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배움을 계속 이어가는 데 초점을 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족,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새 아이에게 아빠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로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배움을 계속 이어가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책을 마무리하며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라는 내용으로 감사일기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데요. 특히 내가 만일 잠자다 죽으면 나는 감사하며 삶을 마감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부분에서 숙연해집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감사한 일로 가득하겠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커리어 코칭을 하는 저자와 만난 분들은 충분히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북튜버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본문의 중심 내용에서 얻을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번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에서는
오정근 저자의 삶을 대하는 모습에서 감사함을 배웁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사람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느끼는 것이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미리 하는 감사도 감사를 부른다. 저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1년 번호 연속해서 쓰기에 도전해봅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